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네요, 그죠? 자 얘네들은 어떻게 개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. 손가락을 이용해야 돼요. 그죠? 4와 3을 더하는 거는 손가락 4개에다가 하나, 둘, 3개를 더 합치는 거죠. 그러면 몇 개 나오죠? 그렇죠. 7이 나오죠. 그리고 5에다가 3을 더하면 그렇죠. 8이 나오고 얘는 9가 나와요. 그죠? 얘네들은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. 우리가 안 쓴 색깔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 색깔로 할까요? 그렇죠. 이 색깔도 조금 이쁘진 않네. 빨간색. 그렇죠. 빨간색으로 할게요. 그렇죠? 자, 5와 4를 더하는 것도 손가락 5개에다가 4개를 더 합치니까 그러면은 9가 되겠죠. 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 100개의 팩터들, 이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. 팩터들을 채워놓은 방법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콩을 써가지고 콩을 5개를 두고 거기다 7개를 대서 하나 둘 셋 넷 헤아려보는 방식, 그런 방식으로 해서 100개를 다 채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이 칸들을 다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게 논리적인 겁니다. 논리적인 건 뭐라고 했었죠?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. 무엇으로써? 생각을 통해서. 그렇죠? 생각을 통해서. 생각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죠? thinking이라고 그러죠. thinking. T-H-I-N-K. thinking. 생각을 통해서 더 쉽고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